지금 바이오스가 106. 바이오스는 지금 최신이에요. 네. 바이오스 뭐 해달라면서 왜? 혼자 해보려고 했는데 CPU 그 눈뽑기 그거 잘못하면 컴퓨터 망가진다 해가지고. 저를 희생양으로 삼는 겁니까? 아니. 짠. 됐어, 다행이다. 새 거 진짜 맞아요? 느낌이 싸하냐, 왜? 멀티팩은 사람이 조립, 뭐냐, 포장을 해서 그런지, 보면 이게 딱 안 들어가요. 좀 맞춰야 돼. 약간 핀들이 모서리 같은 게 좀 휘는 경우들이 있어서 이런 게 있어서 좀 맞춰서 넣으면 들어갈 거예요. 아닌데? 평소보다 더 안 들어가네? 아 근데 육안으로 보기엔 아닌 것 같은데. 이래서 나한테 왔구나. 이거 카메라가 안 켰으면 내가 힘으로 눌러서 꽂았는데. 힘으로 해도 안 될 것 같다. 아, 눈으로 잘 안 보이는데, 이게. 이 정도면 들어가야 되는데. 이렇게는 요 정도 됐고. 됐다. 좀 빡빡한 건 있어요. 지금 아직도 여기는 좀 빡빡해요. 네. 여기서, 이렇게. 이렇게 해서 한번 또 잠갔다 풀어보자. 이런 것도. 맞춰졌냐? 아, 됐다. 맞춰졌다. 맞춰졌어. 잠갔다 푸니까 펴졌나 보네요. 안에 또 핀이 있어가지고, 이렇게 내리면 핀이 딱 눌러줘요, 이렇게. 아. 그때 좀 맞춰줬나봐요. 지금까지 만져본 멀티팩 중에 제일 안 꽂아졌어요. 이렇게 됐어? 이 정도면 됐어. 엑스앤피램이고 7번, 8번. 7번부터. 엑스앤피램은 번호가 있어요. 맞춰주는 게 저예요. 안 맞춰도 되긴 되는데 간혹 오류가 날 수 있으니까. 스위치 한번 켜주십시오. 안 켜져. 여기 이지 디버그에 지금 불이 들어오면서 부팅이 안 됩니다. 아, 초기화 한번 하고 해보자. 지원이 되는 걸 내가 확인했는데. 그죠? 네, 저도 확인하고. 진짜 가지고 오긴 잘했네요. 아, 돌발 상황이 두 번이나 있네. 아, 거저 먹으려고 했는데 거저 먹을 수가 없네. CPU 고장만 아니면은 돼야 되는 게 맞는데. 설마. 요즘에는 공정도 많이 좋아져가지고 5600 정도면은 불량이 없을 것 같은데 한번 켜보십시오. 비품 후에는 똑같네. 안 넘어가네. CPU 다시 빼보자. 원래 거를 다시 꽂아볼게요. 네. 넘어가네. 껐다 켜졌다. 이건 된 거예요. 설마 램이 불량? 해보세요. 이제 된다. 아이씨 이거. 이거는 그래픽카드가 없다고 나오는 거고. 일단 CPU는 되는 것 같아. 켜보세요. 너무 램을 꽂았더니 아까 증상이 나왔어요 지금. 램이 이건 불량인 거네요. 시원하다. 이렇게 떠요. 이 램 뭐예요 도대체? 호환이 안 될 건 아닌데. 그러면 다른 슬롯에 아닌데 상관이 없는데. 넘어가. 아이씨 안 된다. 안 된다. 안 된다 이거.
이게 세트 램이 아니면 세트 램이잖아요. 그 하나에 들어있었어요. 그러니까요. 네,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두 개가 다 불량이다? 야 이런 경우는 흔치 않은데? 다른 컴퓨터 일단 이거 물려가지고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. 보드 호환성? 호환성 문제가 생길 수가 없는데 XMP를 먹이지 않으면 얘도 순정램하고 다를 게 없는데 CPU 보장이 아닌 게 다행이네요. 그러네. 어차피 쓸 수는 있으니까. 네. 오케이 오케이. 좋아. 아주 긍정적으로 좋아. 클럭 지원 안 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? 아니 이거는 튜닝 램이잖아요. 바이오스에서 튜닝 설정을 안 하면 일반 램하고 똑같아요. 3200이잖아요. 3600짜리 순정 램은 없어요. 버렸어요? 박스를? 네. 뭐, 박스 이렇게 빨리 버렸어요. 퇴근하고 집에 오니까 버려져 있더라고요. 아이고. 나왔어요. 이거 그래픽카드 쪽인데 아닌데? 아 이거는 모니터를 인식 못했다는 돈값은 하겠네. 여기까지 나온단 말이야? 근데 윈도우 부팅이 안 되면 말짱 도루묵이잖아. 뭐야? 뭐 만질 게 없는데 왜 그래? 아 바이오스를 지금 초기화했잖아요. 네. 그 전에 설치했던 윈도우 설정하고 좀 달라서 그런 것 같아요. 그 전에 윈도우를 잘못 깔았어요. 잘못 깐 게 아니고 방식을 다른 방식으로 깐 것 같아요. 레거시 방식이요? 네. 네. 어떻게 알았어요? 기본 설정이 레거시가 아닐 거예요. 근데 굳이 레거시로 바꿔서 깐 이유는 모르겠는데 여기서 이걸로 한번 바꿔볼게요. CSM으로 화면 나오네. 근데 왜 이렇게 빨리 도냐? 그래픽카드 펜슬인 줄 알았는데 라디에이터 펜슬이네요. 온도가 엄청 높단 얘긴가? 내가 뭐 잘못 꽂았나? 아! 죄송합니다. 잘못 꽂았습니다. 펌프를 잘못 꽂았습니다. 아 진짜 이거 나랑 저랑 안 맞아. 나랑 안 맞아 이거. 펌프를 한 칸 옆으로 아 신경 써서 꽂은다고 꽂았는데 이렇게 됐네요. 일단 메모리 쪽 문제인 것 같고 메모리를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또 아쉬우니까 한 번만 더 꽂아볼게요. 일단 네. 정상 부팅된 상태에서 안 돼요. 호환성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호환성 문제가 아닌 것은 이게 두 개가 동시에 불량이 날 확률은 너무 낮은데 이거는 제가 다른 데 물려서 한번 확인을 해드릴게요. 네. 근데 다른 데는 되면은 일단 박스가 없잖아요. 네. 바꿔달라고 우길 수가 없어요. 오히려 다른 컴에서 되면 좋을 수도 있죠. 어차피 반품을 못하니까 써긴 써야 될 거 아니에요. 그렇죠. 5600X 됐네요. 이제는 이걸 마무리 하고요. 안 되네. 불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. 네. 램이 고장이네. 신기하네. 새 거를 또. 두 개가 다 고장 나버렸네. 정말 똥손 맞으신 것 같습니다. 같은 컴퓨터에서 하신 거예요? 네. 서린 거예요, 아니에요? 아인스. 아, 서린이 또 아니네. 네. 네. 컴퓨터에서도 물어보세요. 컴퓨터도 AS가 좋으니까 변심이 아니고 불량인데 박스가 없는 거니까. 야, 램이 빌려있는 줄이야. 저한테 온 보람이 있어서 다행입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가세요. 수고하세요. 예. 예.